안녕하세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배우 이슬비입니다. Actress Iselvi is known for her extravagant and chic features. Find out how she feels about acting as an heiress of a conglomerate company in the drama Father, I'll Take Care of You these days. And get the behind-the-scenes stories of her debut film Lifting King Kong. Find out about her days as an actress as well as what she's really like. Let's meet actress Iselvi on this week's Newcomers.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는요. 출간 사남매들이 유턴해서 돌아오는 가족극이에요. 저는 극중 거기서 박미주라는 캐릭터를 맡았는데 대한민국 최고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예요. 재벌 아닌 재벌? 오랜 세월 청춘의 사랑을 기다리는 여인. What's it like acting as the heiress to a conglomerate company? 내적인 걸 많이 바꾸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많이 부족한데요. 아무래도 외적인 거는 그렇게 보여지나 봐요. 내적인 것만 많이 채우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라마를 많이 찾아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연기 톤 같은 거? 톤이 제일 힘들어서 지금 말투가 원래 좀 느려요. 거기서는 딱 풀어지고 막 딱딱 끊어서 얘기하고 좀 빠르게도 얘기하고 하는데 연기적인 거나 뭐 말투며 뭐며 연습하면서 많이 채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녀의 성" 때는 되게 좋은 선생님들, 선배님들하고 같이 작품을 해서 또 같이 계속 붙는 씬이라서 연기적인 뭐 디테일한 부분 같은 거 그런 거랑 발성 이런 걸 중점으로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 김민희 선배님께서 예전에 똑순이로 나오신 선배님께서 대선배님이신데 옆에서 많이 끝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되게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Out of all the advice actress Kimini gave you, which one do you remember the most? 자신감 있게 해라. 항상 자신감이 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해라. 항상 격려해줘. 잘하고 있다. 후반부에는 자신감이 많이 붙었었던 것 같아요. 격려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새벽에도 막 전화하고 그랬었거든요. 언니 여기서 뭐 새벽에도 받아주시고 막 한두 시에도 받아주셔서 얘기해 주시고 뭐하고 아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 후반에는 되게 자신감 붙어서 막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데뷔작인 킹콩을 들다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맨날 한 차례 가서 운동을 했었거든요. 저는 영화 극중 장면에서 역기 드는 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같이 다 같이 항상 한 차례 가서 운동하고 그리고 고향에서 촬영을 해서 제가 전라남도인데 그 옆에 고성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킹콩을 들다가 제일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데뷔작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Share some episodes related to exercising and practicing with us.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언니들은 뭐 다른 게 무게를 덜 들고 더 드냐 이건데 다들 그때는 말랐었어요. 찌운 거지. 막 13kg 찌운 언니도 있었고 다들 똑같이 밥 먹고 무조건 초코바 하나씩 먹고 저희 피디님께서 애국질 나오기 전까지 먹으라고 같이 하나라는 공동체 안에서 역도 선수들이라고 역도 5인방이라며
무조건 하나다 너희는. How did you feel as your debut film Lifting King Kong was such a huge hit? 그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데뷔작이니까 내가 영화관에 나와? 그냥 신기하게만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랑 아빠는 계속 우셨어요. 우시면서 좋기도 하고 고생했다라는 생각도 드셨고 그리고 영화 내용상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아빠께서는 고생했을 것 같다고 엄마보다 더 우셨던 것 같아요. (웃음) 하고 싶었었는데 그때는 키가 좀 작아서 지금은 167인데 그때 중학교 때는 163이었었거든요. 모델 학원 다니면서 연기 배우다가 연기자의 길로 그냥 선택해서 하게 된 거예요. What are some attractive factors of acting? 자유로웠던 거?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못 해볼 수 있었던 걸 다 해볼 수 있었던 게 제일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언제 재벌 상속녀가 못 해보는 걸 할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I think it's a good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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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더 나이가 되기 전에 교복을 다시 입어보고 싶습니다. 청순한 거, 엽기적인 그녀의 전지현 선배님처럼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한번 이렇게 넘겨 모든 이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줬었던 거랑은 다른 것 같아서 항상 원래 외적인 이미지로 그대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역할도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푼숙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봤는데 반대로 그러니까 털털한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입 다물고 있으라고 얘기하죠. 그럼 어떨 때는 또 청순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렇게 차갑고 도도하게 보이기도 하고 네. 그게 좋을 때도 있어요. 날 좀 어려워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쉽게만 생각하시는 몇몇의 분들도 있어서 그런 생각은 하는데 근데 저는 있는데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차라리 더 좋은 것 같아서 그게 매력인 거 아닌가? 성격! 이야 성격! 그냥 다 받아주는 것 같아요 뭐라든 고집은 있는데 하고 싶지 않은 건 돌려서 말하는 건 있는데 웬만한 건 단순한 것도 있고 단순하기도 하고 무식하기도 하고 지랄만 이거 안 되겠죠? 사랑스러운 왔다 갔다 해서 애교가 많을 때는 되게 애교가 많아요. 네. 아닐 때는 그 외적인 이미지 그대로 갈 때 있고 근데 많이 웃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우울해도 웃고 화가 나도 웃고 화가 날 때 그 화날 때 웃음 있잖아요. 진짜 기쁠 때도 웃고 많이 웃는 게 그냥. 긴 한 해였었던 것 같아요. 7개월 일일 드라마를 하고 그리고 지금 또 하고 있는 50부작. 선생님들하고 많이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부족했던 부분, 뭐 발성이라든지 발음, 뭐 이런 하나하나 디테일한 지적들 받으면서 배움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강아지랑 놀기. 저희 미니핀을 키우는데 강아지랑 하루 종일 보내는 것 같아요. 하루 일과를 그냥 백희는 오늘은 엄마가 어디 갔다 왔는데 어쨌고 저쨌고 그냥 보고 있잖아요. 그냥 다 듣고 있고 뭐 오늘은 힘들었는데 오늘은 뭐 기뻤는데 뭐 오늘은 화가 났는데 또 시작해서 하루 종일 맥퀸이야. 이렇게 여잔데 그냥 친한 동생이 지어줬어요. 강아지를 데리러 간 날 그냥 알렉산더 맥퀸은 남자분이신데 그냥 퀸! 그거 하나의 맥퀸? 고급스럽고 싶어서? 앞으로 계획은 꾸준히 계속 일하면서 많이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목표도 그렇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이 간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습니다.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세비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드라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만나뵙게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On the contrary to our chic features, Iselby is armed with friendly and down-to-earth qualities. We will look forward to our activities in the new year.